초자연적 현상을 목격하게 되면 그 현상을 믿고 안 믿고와는 상관없이 꽤나 흥미롭게 느껴지곤 합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믿느냐 마느냐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많은 분야에서 쉽게 결론이 나질 않고 있죠.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심령사진입니다. 꽤나 간단하게 보여지는 이 사진들은 매우 놀랍고 무시무시한 요소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10가지 사진 역시 심령현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한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진을 다시 보니 여러분의 뒤에 귀신이 서 있었다면 평소와 같은 기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진 속 주인공들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쿠퍼 가족 내 사진입니다. 쿠퍼 가족의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요. 쿠퍼 가족 속 어머니와 할머니는 텍사스에 있는 그들의 새 집에서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 두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찍히는 그 순간에도 가족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사진이 현상되자 그들은 누군가가 천장에 매달려서 마치 떨어지는 듯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형상을 발견한 쿠퍼네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과연 이 형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집에 원래 살던 귀신이 그곳에 나타났던 걸까요? 두 번째는 무서운 광고입니다. 오래전 이상하면서도 기괴한 동영상 하나가 한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방에 혼자 서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갑자기 의자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겁에 질려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테이블과 의자들 역시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하며 그녀가 출구를 향하는 것을 막아버리죠. 이 동영상은 수백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조작이냐 아니냐를 두고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 귀신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지진이라도 일어난 걸까요? 사실 이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어이없었죠. 말레이시아의 영화 광고였습니다. 세 번째는 갈색 아가씨입니다. 이는 가장 유명하면서도 논란이 많은 심령사진 중 하나죠. 1936년에 컨트리 라이프 잡지에 처음 공개된 이 사진에서 우리는 도로시 월폴이라는 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도로시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평소에 즐겨 입던 갈색 드레스 때문인데요. 그녀는 남편에게 오해를 사 평생 한 곳에 갇혀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고 이후 그녀의 유령을 목격했다는 수많은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비평가들은 이 사진이 가짜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사진이 진짜라는 증거도 가짜라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갈색 아가씨의 사진은 진짜인가요? 네 번째는 춤추는 악마입니다. 이 사진은 수많은 사람들을 겁먹게 만들기도 했죠. 병실에 있는 감시 카메라가 비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니터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괴담에 따르면 이 사진에서 환자 위에 악마가 나타난 지 몇 시간 후에 해당 환자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환자의 침대에서 춤추는 악마가 보이시나요? 하지만 몇 가지 조사를 거친 뒤 해당 괴담은 단순한 착각으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악마의 다리처럼 보이는 것은 환자의 다리였죠. 악마의 엉덩이는 침대의 난간이었고 악마의 상체로 보이던 머리 부분은 그저 의료 폐기물이었습니다. 너무 과도했던 상상력이 만들어낸 꽤나 소름끼치는 괴담이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속의 얼굴입니다. 이 사진은 1924년에 유조선 SS 워터타운에서 찍혔는데요.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항해 도중에 비극적이게도 두 명의 선원 제임스 코트니와 마이클 미하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추모 예배가 끝난 뒤 배의 선장은 그들을 바다에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선원들은 바다에서 그들의 얼굴을 발견하고
공포에 떨게 되죠. 어떻게 된 건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소름돋는 사건에 대한 추측들 역시 많이 제기되었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죠. 여섯 번째는 뒷좌석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진은 1959년 메이벨이라는 여성에 의해 찍힌 사진인데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메이벨의 어머니의 묘소를 방문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던 도중 그녀는 운전을 하는 남편의 사진을 찍고 싶어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었죠. 하지만 그녀가 찍은 사진을 인화해보니 뒷좌석에 그녀의 어머니가 함께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말이죠. 이 사진을 조사한 전문가는 해당 사진에서 합성의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사진이 완벽한 진짜라고 주장했는데요. 같은 해에 이 신비로운 사진은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상한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이론과 추측이 제기되었지만 뒷좌석에 있는 어머니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비행기 속 낯선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 1987년 영국 서머셋의 군함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녀는 이 사진을 찍을 때 혼자 있었는데요.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사진을 찍을 때 날씨가 매우 따뜻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춥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은 뒤 그녀는 사진에서 그녀 옆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빛에 속임수였을 수도 있지만 자기 옆에 귀신일지도 모르는 이상한 형상이 앉아있었다고 생각하면 꽤나 소름이 끼치겠죠? 여덟 번째는 교회의 유령입니다. 이 사진은 가장 소름 끼치는 초자연적인 사진들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요. 한 신부가 영국 뉴비교회 재단에 사진을 찍으며 발생한 일입니다. 그는 사진을 찍는 중에는 그 어떤 특이한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을 살펴보면 무서운 유령이 떡하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의 사진을 둘러싼 많은 추측과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사진을 둘러싼 연구는 이 사진이 확실히 진짜라는 증명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무서운 일본 소녀입니다. 사진만 봐도 굉장한 공포가 느껴지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심령사진이라고 인식했다고 하는데요. 그 여자의 이상한 머리각도와 그녀의 소름끼치는 얼굴 표정은 많은 사람들을 겁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과연 귀신이 맞는지, 귀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마네킹 같은 표정과 형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진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진은 가짜로 밝혀졌죠. 소름끼치는 그녀의 사진은 단순한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원본 사진은 단순히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합성된 사진이 워낙 무섭긴 하지만 원본 사진 속 소녀도 꽤나 무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과연 타고난 표정일까요? 마지막 열 번째는 UFO입니다. 이 사진은 1962년에 찍혔고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누구도 이 사진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1978년에 중앙정보국은 미확인 비행물체에 관한 수백 개의 문서들을 기밀 해제했는데요. 그 수많은 자료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는 UFO의 여러 목격자들이 있고 외계인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 역시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계인과 UFO는 실제로 존재할까요? 지구 밖에는 정말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하며 단지 확실한 증거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걸까요? UFO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전의 영상에도 다루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